몇 분할이 최고일까? 내추럴은 정말로 2분할일까? 왜 보디빌더들은 5분할을 할까? 5분할은 약물 사용자의 루틴일까? 전신 무분할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각각의 운동 분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어떤 분할이 정말 최고인지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정말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 분할이 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분할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분할의 개념이란 하루에 모든 종류의 운동을 다 할 수 없으니 근육 부위 또는 근육의 기능에 따라서 운동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5분할 브로 스플릿이라고 불리며 보디빌딩 루틴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가슴, 등, 다리, 어깨, 팔에 5일의 루틴을 구성합니다. 무분할 운동은 말 그대로 전신을 분할 없이 사용해주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하루 운동, 하루 휴식으로 주 3회 정도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2분할은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여 상체 운동 하루, 하체 운동 하루, 휴식, 이렇게 일주일에 4일 정도 운동하고 이틀 정도 쉬는 운동 방법입니다. 3분할은 일반적으로 미는 근육, 가슴, 어깨 3두, 당기는 근육, 등 2두, 그리고 다리 운동으로 3일 동안에 나누어서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어떤 분할 운동이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운동의 목적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은 근력 강화 및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쵸? 너무나 당연히 들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어떤 분할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아무튼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근력 강화 및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그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분할론에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증가와 스트렝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의 꾸준함, 운동량, 운동의 강도, 운동의 빈도, 운동에 대한 이해도, 운동의 종류, 쉬는 시간, 그리고 운동의 템포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운동의 꾸준함은 그 어떤 요소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의 꾸준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다음은 운동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객관적인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운동의 종류, 쉬는 시간, 그리고 운동의 템포도 주관적인 경향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량, 운동의 강도, 운동의 빈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내추럴은 운동의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논문을 하나 살펴보죠. 2016년에 나온 메타 분석 논문으로 빈도에 따른 근육량의 증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주 1회의 빈도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주 2회의 운동 빈도가 더 높은 근비례 효과를 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주 3회가 주 2회보다 낫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서 최소 2회 이상의 빈도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량에 대해 한번 살펴보죠. 운동엔 정답이 없지만 올바른 방향에 대한 길잡이 정도는 과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논문을 보시면 운동량의 볼륨, 즉 운동량에 따른 근육 단백질 합성도를 측정하였고, 아 물론 쥐를 이용해서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근육 단백질 합성도라는 수치가 운동 세트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만큼 근압성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 세트 수를 넘어가면 거의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정 세트 이상으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향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에게 운동의 빈도가 근육당 주 2회 이상의 빈도를 유지해야 좋습니다. 운동량은 많으면 좋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은 운동량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운동의 강도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당연히 빡세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시죠? 결과적으로 볼륨과 강도가 받쳐주지 않는 빈도는 의미가 없다. 또 너무 높은 볼륨과 빈도는 운동 시간을 늘리게 될 것이고 운동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운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사람이라면 그 적절한 운동량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의 기준으로 분할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 운동을 예로 들어보자면 전신 무분할 운동의 경우 주 3회의 빈도로 등 운동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3세트씩 할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총 18세트에 볼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분할의 경우 주 2.5회의 빈도로 등 운동 3가지 종류에 대해서 3세트씩 할 수 있다면 총 22세트의 볼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분할의 경우 주 2회의 빈도로 등 운동 4가지 종류에 대해서 3세트씩 할 수 있다면 총 24세트의 볼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5분할의 경우 주 1회의 빈도로 등 운동 6가지에 대해서 3세트씩 할 수 있다면 총 18세트의 볼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분할 또는 3분할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더 많은 운동량 뿐만 아니라 빈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강도는 어떨까요? 운동의 강도를 어떤 수치화를 하긴 어렵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등 운동, 바벨로우, 풀업, 덤벨로우, 랫풀다운 총 4가지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 나눠서 하는 것이 그 몇 세트의 퀄리티, 품질을 높인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운동을 최대한 멀리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이 4가지 운동을 월화수목 또는 월수금토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어쩌면 회복의 측면에 있어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근육이 회복하는 데는 하루에서 많게는 4일까지 걸린다고 하니 너무 높은 빈도의 운동은 근육을 성장하는 회복 시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영상을 뒤로 가기 하지 않고 보고 계신 분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지금부터 최적의 분할 방법을 찾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운동을 막 시작한 초보인가요? 그렇다면 기본을 튼튼히 쌓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와 같은 복합 다관절 운동의 자세 및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할을 하면서 최대한 이런 복합 운동들을 자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심자분들은 헬스장을 일주일에 5번, 6번 가는 게 고된 일이기 때문에 주 3회의 전신 무분할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당신은 이미 운동을 오래 하였나요? 이미 운동을 많이 했고 근육 증가의 발전이 더 이상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또는 눈에 띄는 약점 부위가 보인다면 5분할을 추천드립니다. 5분할을 보디빌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분할로 완전 고립 운동들의 볼륨을 추가해서 부족한 약점 부위를 단기간에 공략하는 아주 좋은 분할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리 훈련하는 날 2분할, 3분할이 빠뜨리기 쉬운 종아리와 같은 작은 근육 부위들을 훨씬 더 높은 볼륨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회복 속도는 빠른가요? 회복 속도는 유전적 요소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충분히 빠르시다면 무분할 또는 2분할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3분할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복이 느리시거나 충분한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경우는
4분할, 5분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헬스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놀랍게도 아마 제 채널의 대다수의 구독자들은 7일이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자신의 삶과 운동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분할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보자의 경우 무분할을 선택해서 3일 정도, 바쁜 직장인의 경우는 2분할을 선택해서 주 4회 정도, 운동을 사랑하는 분들은 3분할을 통해서 주 6회 정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 1회는 그래도 쉬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 자신만의 기준을 잘 세워서 자신만의 분할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운동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분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일반적인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의 경우 빈도수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주 2, 3회의 빈도를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빈도와 운동량과 운동 강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분할을 선택해야 한다.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량과 운동의 강도를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네 번째, 자신만의 회복 속도를 고려한 루틴을 구성한다. 평소 체력이 좋거나 피로도를 잘 못 느끼는 경우라면 높은 빈도의 분할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빈도수를 설정하여 운동한다. 마지막, 운동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운동 목적에 맞게 분할을 선택한다. 네, 이상으로 운동 분할론의 기본과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면 자신만의 분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2분할과 3분할을 적절히 섞어서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2분할이 정답이다, 5분할이 최고다가 아니라 저에게는 2분할과 3분할이 섞여있는 제 삶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할이 제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속 가능한 운동 분할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